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핸드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워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손에 대한 어떤 일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킬 영향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 핸드워크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롱턴, 카빈 롱턴을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뭔가 내가 스키에 힘을 더 주려고 팔을 흔든다든지 또는 많은 이제 상급자의 스키어의 어떠한 핸드워크의 이러한 동작들, 이러한 모션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팔을 저렇게 흔들어야지만 스키의 다음 턴을 이용하는데 힘이 더 많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이제 역할들을 가져가려고 모방을 하시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워크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오류 중, 그냥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스키어분들이 내 팔이 여기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흔드시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 흔히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스키를 탔을 때 이 동작들이 왜 나쁜 점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핸드워크에서의 잘못 이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요. 내가 팔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 다운턴이라고 했을 때, 다운턴에서 몸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도 어떻게 돼요? 바깥을 바라봤던 게 이 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안쪽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운턴에서 이 로테이션이 됐던 거를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고 다시 그 다운턴을 니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만큼 또 이동 소요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턴의 처음 시작은 내가 이렇게 해서 팔을 써가지고 몸을 닫았지만 그 다음 턴 전반부는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열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핸드워크의 손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손의 어떤 이동 경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의식을 하실수록 조금 더 스킹이 좀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스킹을 또 타실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동작이 일단 없어지시니까 스키어로서도 편안한 스킹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솔루션을 드릴게요. 무조건 바깥팔의 손의 위치가요, 내 바깥 스키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런 동작이죠. 내가 턴의 후반부에 지금 이쪽 턴을 가고 후반부에 갔을 때 후반부에서 턴에 이 바깥발 아래쪽 발에 그 스키보다 몸이 이렇게 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바깥 발, 바깥 스키의 바깥쪽에 손이 위치하도록 항상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 턴을 시작하는데 한결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돼요? 턴의 안쪽이 어떻게 돼요? 팔이 들어오면서 닫히면서 이렇게 몸이 턴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열려있고 팔도 뒤로 가있고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바깥 손은 반드시 바깥 스키 바깥쪽에 항상 위치한다. 여기서 움직이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첫 번째 교정을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일단 다음 턴에 지나가는데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착각 중에 하나인데 많은 스키어분들이 이 상태에서 후반부에서 다음 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음 턴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동작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 팔을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실 게 뭐냐면 포지션은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내 몸의 방향이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내 몸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그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팔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금의 보신 모습은 포지션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요? 내 몸의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포지션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스키를 타실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내 턴의 후반부에서의 몸의 방향이 좀 더 다른 옆의 방향을 바라볼 때는 기본 포지션이 유지가 돼도 손이 여기 있던 위치에
바깥선이 여기 있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소요처럼 보이는 거지 그 팔을 인위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원인 때문에 자꾸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스킹을 타시게 되고요. 이 팔을 흔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스키가 힘이 꽉꽉 밟히는 것 같죠? 이 역할을 하는 게 핸드워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 이 핸드워크를 통해서 다운턴에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동작이 되는 거고, 필요한 만큼의 어떤 핸드워크의 위치에 조작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 다운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또 더 좋은 턴을 리드할 수 있는 손의 위치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러분들 스킹에는 훨씬 더 힘이 실리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킹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핸드워크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킹을 통해서 한번 핸드워크의 움직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팔 동작을 고정하는 상태와 핸드워크를 하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팔을 고정하라는 그런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그 동작이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자로 한번 타볼게요. 자, 우선 기본 포지션인 경우 우리가 스킹을 탈 때도 이렇게 모습이 옆에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본 모션으로 그냥 타고 있어요. 포지션으로. 근데 이런 동작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 이렇게 팔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스키를 할 때 팔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 이게 팔이 나가는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착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습이 이제 11자로 갈 때도 똑같은 거죠. 그대로 갔을 때도 이렇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 팔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 바깥 스키보다 턴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몸은 지금의 포지션처럼 이렇게 내 가슴 앞에 손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다음에 리커버리 시킬 때 다시 제자리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불필요한 동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스킹을 유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턴의 후반부의 그 외향경의 모습이 그 다음 턴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향경의 모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턴의 후반부의 외향을 잡아주는 그 이유는 다음 턴을 조금 더 전반부에 쉽게 모양을 유지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외향의 모습이 다음 턴 전반부의 내향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핸드워크가 중요한 이유가 턴의 후반부의 모습이 그대로 전반부의 내향으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리 빨리 준비하는 그런 스킹이 돼야 되는데 몸이 어떻게 돼요? 후반부에 팔을 이렇게 몸 안, 스키 쪽 안쪽으로 들었을 때 내가 전반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몸이 닫혀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스킹을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또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스키의 바깥발에 올바르게 체중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동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솔루션처럼 내 바깥팔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착각하셨던 거 내 몸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거는 그냥 포지션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팔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스킹을 타시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턴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안쪽 팔의 역할을 위치를 제대로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턴의 방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A자로 한번 가볼게요. 그 턴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른팔이 안쪽 팔이 되겠죠. 이 오른팔이 내 몸에 가까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왼팔이 어떻게 돼요? 턴의 안쪽에 이렇게 요 공간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쪽의 공간이 일정하게 넓혀져 있어야 조금 더 턴을 가는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요 공간이 넓게 유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몸이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양쪽에 양팔의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그 다음 턴을 갔을 때 내 공간 유지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꼭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쪽 손을. 이 안쪽 손의 역할의 이 공간이 넓게 유지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다운턴을 시작했을 때 그 밸런스의 신체의 그 기준점들이 조금 더 기저면이 넓어져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데
이 안쪽 손의 위치가 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몸이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운동 역학적으로 이 기저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내 신체가 넘어지는, 쓰러지는 그런 면적을 벗어나면은 내 신체가 쓰러지는 이러한 그런 면적을 얘기하는데, 내 팔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공간이 더, 기저면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을 때도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팔이 좁으면 좁을수록 기저면이 작아져서 내가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스키를 타실 때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타시는 경우가 그 기저면을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 팔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내 턴의 전반부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 턴의 마무리에서도 똑같이 이 공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턴의 전반부로 이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스킹의 그런 매끄러운 턴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솔루션처럼 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다치는 이러한 현상하고 그 연장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을 먼저 고치셔야지만 지금의 이 두 번째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11자로 타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패러렐을 카빙성으로도 타보시면서 천천히 내 팔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쪽 팔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아니면 넓혀져 있는지 이런 의식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스킨을 하시면 이 핸드워크의 올바른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죠? 솔루션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바깥 스키 바깥쪽에 유지하게끔 가져가라고 제가 솔루션을 드렸고, 두 번째 턴을 체인지할 때 안쪽 손이 몸에 붙지 않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커버하면서 동작을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동작인데요. 이렇게 쟁반이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양쪽 손이 지금 115의 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공간적인 옆에 폭, 이 양손의 폭을 유지한 상태로 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왼손이 한 주먹이 움직였으면 이 폭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도 한 주먹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손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한 주먹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핸드워크의 그런 동작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주먹, 또 한 주먹, 또 한 주먹, 또 한 주먹. 이런 상태에서 먼저 좌우의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시고요. 특히 바깥손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 폴이 고정을 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포지션이 점점 어떻게 돼요? 프로그레시브 롱턴 같은 거를 타실 때는 점점 기울기라든지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옆으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마무리가 끝나겠죠. 이렇게 더 이상 낮춰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바깥발이 이렇게 들리는 가벼워지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을 아래쪽 45도로 같이 한 주먹씩 옮겨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래쪽 그대로 45도. 그러면은 내 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가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45도는 안 가고 옆으로만 가면 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니까요. 45도로 같이 낮춰주는 모습이고요. 이 폴 자체가 쟁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하나의 물컵에 뭐 물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쏟아지지 않도록 어깨가 그 상태에서 어깨선하고 맞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낮아지는, 45도 낮아지는 이러한 핸드워크의 동작을 가져가시면 몸의 축도 항상 스킵한 면에 있을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스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폴을 들고 한번 스킨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쟁반 위에 물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스키딩으로 천천히 아래쪽 45도로 움직여 볼게요. 주의하실 사항은 몸이 이렇게 같이 45도로 이동이 되면서 옆으로 45도로 내려지면서 가야 되는데 몸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고 팔이 먼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이런 동작이 나오시면 안 돼요. 몸의 동작이 같이 45도로 이동하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일체형으로 같이 이렇게 45도로 가면서 가야지만
스키하고 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몸을 먼저 이렇게 비틀어 놓고 다리가 따라오게끔 가면 정확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 동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 몸 자체가 어떻게 돼요? 45도로 내려가는 동작을 했을 때도 내 스키가 진행하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 진행하는 방향보다 안쪽을 바라보거나 또는 바깥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스키의 진행 방향하고 같이 가면서 45도로 내려간다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실수록 스키에 더 체중이 실리는 느낌을 더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같이 이런 동작을 솔루션 세 번째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바깥 팔도 안쪽 스키에 바깥 스키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안쪽 손도 어떻게 돼요? 다음 턴에 공간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끝까지 이렇게 3단계까지 이루어져야지 내 핸드워크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시브 롱턴 계열 카빙성으로 해서 이 동작을 취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반 위에 물컵이 있죠? 45도로 내려주고 45도로 내려주고 45도로 내려주고 45도로 내려주고 어깨선을 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가는 거죠. 자, 지금의 동작처럼 프로그레시브 롱턴에서도 쇼턴에서도 미들턴에서도 카빙성에서 이렇게 45도로 낮춰주는 동작을 가져감으로써 내 신체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가 있고요. 내 신체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각이 양쪽 끝손, 안쪽 손과 그 다음에 내 안쪽 무릎, 그 다음에 바깥발이 세 개의 그 구간이 구분이 되면서 좀 더 쉽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핸드워크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는데 한층 더 쉽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스킹을 타시라고 이 핸드워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스킹에 자신감이 붙고 훨씬 더 안정된 스킹, 밸런스가 좋아지는 스킹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